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이 같은 위험한 고백으로 의학계에서는 눈밖에 났지만 의료정보 공개에 앞장서고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그는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조기 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학 상식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오늘은 당신의 의학 상식을 깨는 전문의의 솔직한 고백,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열제나 기침약이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증상만을 치료하는 약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독감 백신 같은 치료약은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다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반면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독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감염을 피할 수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독감에 한 번 걸리는 것이 낫다. 독감에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 그 후에는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망률 1위인 암은 어떨까?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어느 일본의 유명한 아나운서는 자신이 악성 위암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대수술을 받고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저자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왔지만 악성 위암일지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 치료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저자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해라. 그것이 어렵다면 세 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말아야 한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암, 부정맥, 골다공증,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집이나 차가 오래되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간다. 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려면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
혈액이 하반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음식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당질도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므로 무조건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살아가는 의욕이 되어 장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몸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건강법은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이다. 혈압의 경우 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이 기준치로 그보다 높으면 고혈압으로 본다. 이러한 기준치는 각 질환별로 전문학회가 정하고 있는데 서로 담합해서 근거 없이 수치를 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고혈압의 기준치 조작은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실 고혈압은 90% 이상이 원인 불명이다. 혈압을 낮추었더니 사망률이 하락했거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되었음을 검증해주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 성인이 되면 동맥도 노화로 딱딱해져서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을 높이려고 한다. 편의점을 가듯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면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검사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몸의 힘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암의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라고 선전하며 암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세를 넘긴 남성 사망자 2명 중 1명은 해부를 해보면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진에서 전립선암을 굳이 찾아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수술로 절제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서양의 경우 폐암, 대장암, 유방암에 제비뽑기 실험이 여러 차례 행해진 바 있는데 검진을 해도 검진을 하지 않아도 사망률은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 검진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수술 후유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암에 대한 사회적 폭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한 것일까? 암은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방치하는 편이 낫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처리하는데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것이다. 달걀과 우유는 20 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품이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사람은 그 대신에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으면 된다. 100세가 되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된 식생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름진 음식도 먹어야 오래 산다.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은 이미 충분하다. 건강을 위해 그것들을 따로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나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암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져서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국민 대부분이 소금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염분을 줄이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들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분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이 쉽게 발생하고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하며 염분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이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은 커피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10% 이상 낮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감소했지만 암에 걸릴 위험은 감소하지는 않았다.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는다고 한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병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는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때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을 떠올리겠지만 저자에 의하면 그런 병원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다. 그 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아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못 보고 놓친다면 병원 명성에 누가 되므로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검사받는 사람의 약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치료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는 즉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다. 결코 자신을 그냥 맡겨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즉시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든다. 특히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고령자의 경우 한 달만 누워 지내도 대부분은 제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된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해지고 싶은가? 이 책을 읽어본다면 병원과 약을 멀리하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